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금 지불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지불은 항상 그 현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움직여 버리면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수표라든가 이것은 다시 그 수표가 쓴 근거가 남기 때문에 현금 지불은 그 특히 현금을 우리가 많이 핸들하는 그의 소규모 장사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불은 주인이 이미 결제한 거 서플라이가 물건을 샀을 때는 그것은 이런 것은 현금을 주라. 예를 들어서 껌 같은 것을 샀을 경우, 사탕 같은 것을 샀을 경우는 금액이 뭐 30불, 50불 그 정도 되니까 이것은 이 회사는 물건을 매일 일주일에 두번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현금을 지불하라는 것을 그 스토어 오너가 결정을 해놓습니다. 이러이러한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지불한다. 결정을 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불한 것은 물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receiving inspection 입고할 수 있는 그 구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인보이스나 영수증에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리시빙 하는 사람이 사인을 하고 나면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 딜리버리 해준 사람의 사인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수증이 따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보이스라든가 또는 거기에 같이 우리가 금액을 쓰고 거기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금을 매달 며칠 날, 무슨 요일에 현금을 주었는지 체크로 주었는지 얼마를 주었고 누가 주었고 그리고 받은 사람은 누가 받았다는 사인까지 받아주게 되면 지불이 끝납니다. 그제 현금 지불인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불 창구는 일원화 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없이 아무나 주인도 그냥 지불하고 아줌마도 지불하고 그냥 매니저도 마음대로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가 전혀 특히 현금은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현금은 창구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가게 주인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쓰다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이 생길 때는 꼭 스토어 오너한테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는 고친다든가 할 때도 딱한 사람 가게 주인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경우 수리를 한다든가 주인이 없는 경우는 그 주인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미리 퍼밋을 받은 다음에 지불을 할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현금 지불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언제 무슨 방법으로 돈을 지불했고 얼마를 지불했으면 누가 지불했고 그 돈을 누가 받아갔나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인은 있어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마음이 좋고 사람을 많이 믿어서 만약에 그 낮에 잠깐 그 매니저라든가 또는 종업원들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나갈 때 혹시나 어떤 물건이 들어올 때 생각해가지고 블랭크 체크 백지 수표에다가 사인만 해놓고 오면은 써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베케이션을 간다든가 그럴 때도 체크를 몇장 사인해놓고 가서 가면 지불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선의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종업원들한테 좋은 종업원을 나쁘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서부터 할 모든 시스템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셋업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이 흐트러질 때는 한 달이 채못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 헌금을 어떤 패브릭을 봤을 때 날줄 시줄이 있습니다. 날줄 하나를 이렇게 뺐을 때는 잘 모르고 이저 시줄 하나를 한그 실오라기 하나를 뺐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패브릭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항상 시스템은 셋업할 때는 1년 걸리지만 허물어질 때는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그 큰 댐이 무너졌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기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믿고 돈을 맡기지 말고 그 사람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놓고 현금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지불, 예를 들어 현금 지불이라든가 또는 그 체크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지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Weekly account payable, monthly account payable 해서 하는데 요쪽에는 컴퍼니를 쓰고 이쪽에는 날짜별로 써가지고 그 현금 지불했으면 매달 며칠 날 무슨 컴퍼니 얼마나 지불했다는 거기다 쓰고 또는 우리가 매상으로 구매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날짜를 그 써가지고 인보이스 넘버 쓰고 어마운트를 쓰게 되면 그 날짜가 돌아오면 우리가 체크를 발행해서 지불을 써야 될 텐데 그 긴 장부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또는 수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돈을 냈을 때 한 달에 그것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아, 이 회사는 우리가 한 달에 구입비가 얼마고 돈을 얼마 지불했으며 이렇게 큰 것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입니다. 조금 그 용지는 그 우리가 그 저 회계사대에 쓰는 그 종이가 있습니다. 장부 종이가 있는데 그것을 오른쪽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통 한 두 장이나 세 장 정도 연결해서 쓰면 한 달치가 되는데 그러면 장부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름이 긴 장부입니다. 그걸 컴퓨터를 쓰게 되면 쉽게 되지만 컴퓨터를 안 쓰고 매뉴얼로 쓸 때는 그 장부를 쓰는데 제가 써보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가 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억에 있지 않고 언제 체크를 얼마나 나갔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금 관리하고 이것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세금 때문에 관리를 현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장부를 제대로 운영 장부를 적지 않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텍스 때문에 안에 장부가 제대로 사실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는 낮은 문제고요. 우리는 안에 올 때 실제적으로 장부 관리를 아주 투명하게 해줘야지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션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금은 은행에서 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롱텀 그 자금이 있고 하나는 숏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롱텀이라는 것은 텀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게를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가 또는 우리가 장비를 살 때 돈을 빌린다 할 때 쓰는 것이 보통은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긴 시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단기간 라네브 크레딧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한도를 정해놓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돈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좋은 장점은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라인 오브 크레딧은 소금액으로도 가능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장점은 쓰는 날짜만큼만 이자를 낸다는 겁니다. 그 대신 롱텀 보다는 이자가 좀 비쌉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페셜 세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들여와야 될 경우에는 큰 금액이 드는데 그때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쓰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사해서 모은 돈만 쓰지 않고 왜 은행 활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많은 돈이 큰 돈이 들어가는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사업을 익스팬딩하기 위해서 쓴다든가 또는 다른 가게를 더 인수할 때 또는 건물을 살때 같은 데는 은행에 써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 거래 실적이 없게 되면 우리의 그 신용은 쌓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자금을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을 50 가지고 해서 은행에 50을 그저 은행에 자금을 쓰게 되면 100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자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금 관리는 우리의 혈액과 같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자금 관리하고 이익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익이 나든 안 되든 간에 자금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혈액같이 흘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비즈니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자금 관리를 할때 우리가 여유 자금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사가 잘 됐으면 모이는 돈을 가지고 아무래도 장사 잘 되면 자금이 좀 모이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개인 장사들은 항상 청포에 조그마한 배 띄우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언제 업앤다운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거 조금 장사가 이러한 시스템을 쓰게 되면 장사도 잘 되고 자금이 좀그 여유 자금이 모이게 되는데 그 여유 자금은 다른 데 활용하지 말고 일단은 좀 여유 자금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가 지금 막뭐 조금씩 모일 거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장기 투자, 즉 건물을 산다든가 뭐 그런 데 해가지고 막상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졌을 때어그 돈을 좀 바꾸려고 그러면 현금화하려면 어렵게 되면은 우리가 돈은 가지고 있지만 가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여윳돈 가지고 이렇게 그 운영 자금 중에 여윳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윳돈은 있고 그 외에 시간이 좀더 지나서 그 돈이 없어도 될때 그때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한국 분들은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쇠방살이에 서름을 많이 살아가지고 그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집부터 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은 뭐 투자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환금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가지면 우리가 페이먼이 많이 나가는데 왜냐면 미국에서는 집을 살때 전부 다그 우리가 은행에서 대불을 해서 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사가 더 나아가게 됐을 때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써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장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고 조금이라도 교만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어렵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와 이게 그냥 계속해서 잘 되리라 생각해가지고 조금 자만심을 가졌더니만 다시 어렵게 되더라고요. 근데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이기 시작하면 사상누각이 시작 모양으로 모든 시스템의 겉모양은 멀쩡해도 밑에 뿌리서부터 삭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본인이 가게 주인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고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이제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명품 가방 어울리지 않는 큰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즈니스의 결정차가 됩니다. 그리고 한 어떤 사람을 제가 봤는데요. 스토어에 나올 때는 도요타 자동차를 조그마한 걸 타고 나오다가 집에 가서는 벤츠를 바꿔가지고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모님이 나오면서 가게 나오면서 일할 때 아주 멋있는 핸드백에다가 실크 브라우스에다가 아주 밍크커치 걷히고 나와서 일하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것은 초심을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게 처음 내가 셋업을 했든지 내가 아니면 가게를 인수했든지 간에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내 가게 이름으로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첫번 들어온 손님이 어땠었습니까? 손님이 굉장히 반가웠고 고마웠죠. 그 마음, 그첫 손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장사가 끝날 때까지 잊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는 보장은 없지만,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 됩니다. 이것은, 일본 장사꾼들의 오랜,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잘될 때, 우리 옛날서부터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부자 몸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현금 관리를 특히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 관리를 하려면 캐셔가 시스템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드랍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캐셔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러고 났을 때, 저한테 어떤 부담이었냐면, 그 관리하게 되면 제가 매상을 제 몸에 다 지니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매상에 가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얼마가 내 주머니에 있는지 나 자신도 모르고 펑펑 썼는데 그러니까 호기 좋게 뭐도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친구들한테 술도 사고 그랬는데 이그 현금 관리 시스템에 딱 시작하고 나니까 어느 날 벌써 시장에 가서 물건 살려니까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현금이 투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가서 쓸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요. 쓰려고 그러면 가서 메모지에다 사인을 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의 모든 결과는 모든 경영이 자금 흐름에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경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요번 주는, 이 현금 관리와 자금 관리 중에서 자금 관리를, 지금 두 번째로 다 했는데, 다음번에는, 매상 관리라든가 현금 관리, 자금 관리, 모든 그 가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종업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자금이라든가 뭐 이퀴먼트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시스템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해주고 움직여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업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채용 문제도 골치 아프고 또는 종업원의 그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할 거고 웬만큼 일할 만하면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나간다 그러고 이게 뭐 조금 있으면 애 아파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보통 골치 아픈 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좀 심도 깊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